21대 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를 찾아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는데요. 주변인들에게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는 더 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김 의원은 계획을 말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11대 목포시의회 황제접종 사건, 민주당 입당원서 유출, 보좌관 성폭행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즉시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2년은 시민들에게 내걸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민의 30년 숙원인 의대 유치와 목포역 정비, 해상풍력 배후단지 구축을 이뤄내고 지역구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주말이면 지역구를 찾는 박지원 전 의원의 이른바 금기원래도 다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했던 만큼 앞으로는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시장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장과 소통, 시민 여러분은 특히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편 목포 신안의 행정통합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아자동차 공장 유치와 관련해선 기업의 투자 계획이 없는 만큼 해상풍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